저 충청도 저쪽 저 장호원 음성 가면은 한수미 가수 하면 뭐 가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. 요번에도 그 지금 공연 갔다 왔어요. 요번에요. 장호원이 이거 집이신데 어, 어머니가 거기 계세요.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냥 한수미 가수 하면 그냥 깜빡 죽네. 그래가지고 면소재에서 요번에 공연했는데 그냥 아이고 대단히 인기였어요. 그리고 우리 한수미 가수는 또 이렇게 한복이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래서 한복을 입고 무대에서 쫙 올라와서 이렇게 그 인사하는 거. 그런 걸 자꾸 보여달라고 그러네, 시청자분들이. 어저께도 댓글이 뭐, 말도 못하게 올라왔어요. 그래서 내가, 이거 저, 트위터나 저, 포스팅에 내가 올려드렸는데, 댓글 달아드렸는데, 인기 대단하세요. 근데 이제, 또 우리 한수민 가수가 사업을 하세요, 사업. 그러다 보니까 바쁘다 보니까 못 나왔네. 그래서 요즘 이제 사업을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어제 전화를 했어요.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. 항수미 가서 도대체 어디 갔냐고, 미국 갔냐고, 뭐 어디 영국 갔냐고 그러는데, 응? 한번 얼굴이라도 뵈야 될 것 아니냐.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나오셨어요. 박수 한번 보내줘봐요. 예. 그 구경만 하지 말고 부터 박수를 줘야 쳐야 되는 거예요, 그거. 예. 그래서 우리 앵콜송을 한번 더 들어봅시다. 우리 송대강 가수의 네 박자. 예. 신청하셨습니다. 예. 함께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예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
네 박자 쿵짜 수고하셨습니다. 아이고 우리 향수미 가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렇게 그 노래를 타고난 그런 끼를 가지고 태어나신 것 같아요. 어머니가 이 충청도 장원에서 사는데 그쪽에서는 어머님이 또 굉장히 또 파워가 세신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거 우리 한국 가요방송이 대박이에요. 우리 향수미 가수가 한참 이렇게 여기 와서 공연하고 이랬을 때는 아이고 그냥 뭐 사람들이 끊임없이 왔어요. 근데 사업이 바쁘시다고 이제 많아가지고 물론 코로나도 그렇지만 조금 좀 이제 많이 이렇게 안 오시네 가수님들이. 그런데 곡을 많이 받으셨어요. 곡을 제가 지금 밤잠을 안 자고 곡을 한 30곡 만들어놨는데 노래들이 좋아요. 그리고 그 악기 음악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고르시면 돼요. 그러면 한국 음악 저작권에다 등록하시면은 국민 가수로서 우리 국민을 이끌어가는 선봉 주자로서 리더십으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. 어려서 그랬잖아요. 너 커서 뭐가 될래? 그러면 가수가 될래? 대통령이 될래? 이랬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우리 노래 좋아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너 자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국민 가수, 국민의 스타 가수로서 이 사회 활동하실 수 있고 이 사회를 정화할 수 있고 지역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국민 가수가 되었으면 합니다. 예, 오늘 우리 향수미 가수님하고 함께 하셨는데 다음 시간에 또 우리 향수미 가수님 초대해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가수 향수미 치시면 떠요. 예, 아 인기가 대단해요. 옛날에도 남한산 꼭대기 뭐 율동공원, 성남에 뭐 분당공원 다 다니면서 그 뮤직비디오를 찍어놨는데 한번 보세요.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기가 많은 가수가 어디가 있겠어요? 예. 향수미 가수 말고 또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. 말도 못해요 댓글이. 그리고 조회수도 많고. 그 이름 GS 원점으로 돌아갈 거야. 하긴 원점으로 돌아오긴 오셨네. 좀 늦게 오셨지만 어쨌든 지금서부터 다시 또 돈이 또 들어옵니다. 예. 우리 향수미 가수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. 예. 다음 시간 또 뵙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예. 고맙습니다.